간추린 소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내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될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이색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3시간여에 걸쳐 윤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윤전 서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전 서장은 지난 2017년과 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한 결과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에서 15년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요인이 특별 감경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부터 오는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산업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의 산업 분야 기술 개발 과제를 소개하고 기술 개발 일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